자, 동산과 부동산이죠. 99조가 나왔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동산이 되는 거죠. 이것도 별거 아닌데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토지는 물론 뭐죠? 부동산입니다. 건물도 물론 뭐죠?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토지 앞에 우물이 있다. 우물도 뭐죠? 부동산이고, 담벼락이 있다. 담벼락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담벼락 밑에 옆에 실개천이 오르고 있는데, 실개천 위에다가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요 다리도 뭐가 되죠? 부동산이 되는 거죠. 재작년인가 요 다리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시험에 나왔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고, 조심할 것은 나무가 자라고 있단 말이죠. 요 나무도 뭐죠?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나무 옆에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 배추도 뭐죠?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요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다면 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죠?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농작물이라고 나와 있으면 뭐죠? 부동산이고, 미분리 과실 안딴 사과도 결국 뭐죠? 부동산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뀔 거고요.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농작물과 미분리과실 사과나무의 사과는 일단은 뭐죠?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입법 내 큰 의미 없고, 2번 토지의 개수, 토지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다 붙어있는 거지만 지적법에 따라서 지적이 나눠지게 되면 필지라고 하고요. 필지별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된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해가지고 부동산 중에서 토지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거에서 1번 뭐 교량, 다리, 담, 뭐 도로 이런 것들은 뭐죠? 도로의 포장 이런 것들은 뭐죠? 부동산이고, 2번 해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이 나와있죠.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치는데, 우리 민법은 그 한계를 좀 추상적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물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지는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닌데, 조심할 것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땅 속에 있는 건 누구 거죠? 땅 소유자 거란 얘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이 흙이든 땅 속에 있는 것이 뭐죠? 돌이든 땅 속에 있는 것이 지하수든 땅 속에 있는 것이 온천수든 다 누구 거죠? 땅 주인 겁니다. 따라서 지하수권 이런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천권 이런 권리는 뭐 할 수 없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는데 그 건물에는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안방권 이런 권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방, 화장실, 건너방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에 불과하죠? 구성분자에 불과한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흙이다, 암석이다, 지하수다, 온천수라는 것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뭐에? 구성분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미채골 광물만은 땅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거고요.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광물을 채취하려면 국가로부터 특허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광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광물은 뭐의 객체입니까? 광업권의 객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땅 소유자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묘한데 예를 들어서 둔산동이란 말이죠. 그죠? 둔산동. 제가 둔산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심심해가지고 삽질을 했더니 갑자기 온천수가 터졌어요. 그럼 뭐죠? 땡 잡은 거죠. 그죠? 왜? 온천수는 누구 거예요? 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막 건물 짓고 뭐 게르마늄 하유 뭐 피부병이 좋다 해서 온천 장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삽질했는데 갑자기 금강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대묻어야 돼요. 그죠? 땡 잡은 거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금강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국가 거고. 만약에 금강이 발견되면 땅값이 폭락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둔산동에 금강이 발견돼가지고 막 강업소 생기고 막 이런 거 생기면은 주변 일대 땅값 다 폭락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광물이 발견되면 금강이 나오면 노다지다 하고 기쁠 일이 아니라 뭐죠? 잽싸게 대묻고 팔고 뭐요? 터야 된다. 왜냐하면 광물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죠? 국가권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석유도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뭐죠?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적극적으로 석유 탐사 잘 안 해요. 서로 만약에 속지라도 자기 땅에 뭐죠? 소유가 있으면 뭐예요? 조용히 뭐죠? 대모들 누리지 자랑할 일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광물은 누구 거예요? 국가 겁니다. 좋은 건 다 누구 거죠? 국가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측에 보시면 관련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판례가 있어요. 첫 번째 판례가. 자, 일단 땅 속에 있는 암석도 땅 주인 거고요. 지표면에 있는 암석도 뭐예요? 땅 주인 겁니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사건 내용이 이래요. 가끔 시험이 나오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동네 야산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의 야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바위. 아,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 거가 되냐면 재료 소유자 거가 돼요. 재료 소유자 거.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만약에 현저히 다액이면 전 한번 했습니다. 현저히 다액이면 그때는 누구 거가 되냐면 가공자 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가지고 있는 오렌지를 을이 가져다가 주스로 가공을 했어요. 그럼 이 주스는 누구 거냐면 갑 거예요. 왜냐하면 오렌지를 주스로 가공을 하면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현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재료 소유자는 누구 거가 돼요? 갑 거가 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을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요 종이 가치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3만 5천 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이를 책으로 가공을 하면 가액의 증가가 뭐예요? 현저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가공자인 누구 거가 돼요? 을 거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가치가 증가되는 건 누구 거가 돼요? 재료 소유자 거가 되고 단순히 가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많이 증가된 것을 평가되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가공자 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일단 전제라고. 자,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야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경제적 가치 거의 제로죠. 그죠? 뭐 이게 무슨 뭐 문화재거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오히려 개발할 때 뭐 만들 뿐이 방해가 될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야산에 을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망치질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갑은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기한 아선도 이름이 수년 동안 망치질했더니 이 커다란 바이선이 뭐로 바뀌었냐면 부처님으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다고요? 부처님으로. 그래가지고 저놈 좀 신기한 놈이네.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옆에다가 뭐죠 이렇게 돗자리 깔고 나무 갯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갔더니 사람들 갑자기 뭐 여기다 절하면 뭐 애가 합격한다는 것들이 막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막 절하고 막 돈을 막 여기다 넣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봤을 때는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아주 뭐죠? 짭짤한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뭐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요 부처님상이 갑 거냐 을 거냐가 문제가 돼서 뭘 한 거예요? 재판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일단 가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가공에 따라서 요 부처님상은 을 거예요? 갑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바위였는데 지금 네 건이 내 건이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와서 재판했다는 말은 굉장히 짭짤하다는 얘기잖아요. 가액의 증가가 뭐죠? 현저한 거니까 일단 누구 거가 된 거예요? 을 건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부처님상을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들고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요 부처님상의 토지에 만약에 부합됐다라고 평가를 하면 이제 다시 또 누구가 돼버려요? 갑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처님상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일단 누구가 됐어요? 을거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면 다시 누구가 돼요? 갑과가 되는데 이 부처님상은 마치 뭐처럼요? 건물처럼 독립된 부동산인 것이지 토지에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부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누구 거죠? 을 거다. 그런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표면상의 암석, 그러나 지표면상의 암석 중에서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분이 아니고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요 부처님상이 토지에 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판례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는 학자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바뀐 것이 돌이라면 판결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뺏긴 게 돌이 아니라 땅이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처님 상은 밖으로 들고 나갈 수가 없는 상이니까 을의 것이 된다면 결국 남의 땅 위에 뭐요? 부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갑은 을에게 뭐 한 거예요? 땅을 뺏긴 것과 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분들이 말도 안 되는 판례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해서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표면상의 부처님상은 토지에 뭐 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먼저 조각한 사람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흙이나 암석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지만 밑칠 광물은 뭐죠? 국가 거다. 그죠? 또 최근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갑의 토지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도로공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달래요. 뭘요?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뭔지 아시죠? 땅 속에 특정층, 공중에다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뭐죠?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도로공사에다 뭘 물어본 거죠?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 우리가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건축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요?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이 들어가는 요 공간에다가 뭘 설정해 달라는 거죠?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 별 큰 의미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설정계약과 등기라고 요 도로공사에다가 뭘 설정해줬어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줬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죠? 그래서 도로공사가 이제 요 갑의 땅에다가 터널을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돌들이 나오죠. 암석이. 근데 이 암석을 도로공사가 뭐예요? 팔아요. 매각을 해가지고 이 도로 판 돈을 가지고 공사 대금에 뭐하고 있었냐면 충당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갑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내 돌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얻은 것이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부당이득이 얼마였냐면 8억이었어요. 얼마요? 8억. 실제로는 땅값보다 더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갑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자, 지금 갑이 땅 속에다가 뭘 설정해줬어요? 구분지상권 설정해줬고 도로공사가 구분지상권 설정된 땅에다가 뭐죠? 터널 공사하면서 암석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었어요? 8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이 그 돈 내느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갑이 승소했을까요? 도로공사 승소했을까요? 과실은 아니죠. 이거는. 과실은 아니죠. 갑이 승소했어요. 자,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돌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이 공간을 도로공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을. 여전히 이 안에 있는 돌은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그 을은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흙은 돌은 아직도 누구 건 거예요? 갑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이라는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이 설정된 그 공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건물을 철거당하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이 안에 있는 흙이나 돌의 소유권이 을에게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넘어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이 안에 있는 암석과 흙의 소유권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것이므로 을 도로공사가 돌을 팔아먹은 것은 남의 물건을 뭐예요? 팔아먹은 것이니까 결국 뭐예요? 8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뭐가 있어요? 판결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돌은 누구 겁니까? 땅 소유자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4번에서 명인방불 같은 수목이잖아요. 자, 이거죠. 자, 수목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의 일부예요? 토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땅을 팔면 무엇도 쫓아가는 거예요? 수목도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 수목에 대해서 뭐라면요?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목만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고요. 명인방법을 갖췄다면 땅을 팔았다는 수목이 자동으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4.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에서 뭐가 나오죠? 건물이 나옵니다. 그죠? 건물.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뭐죠? 부동산이고요.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 위에다가 기둥을 박았어요. 뭘 박았다고요? 기둥. 그럼 이 기둥은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는 아니에요? 건물은 아니에요. 뭐로 취급해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에다가 외벽을 둘렀어요. 이 외벽도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렇지만 뭐는 아니에요? 건물은
아닙니다. 따라서 뭐로 취급합니까? 토지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했냐면 지붕을 얹었어요. 그러면 얘는 뭐죠? 부동산인데 뭐가 된 거죠? 건물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건물이 되고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있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건물이 되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뭐예요? 소유권의 뭐가 돼요? 객체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죠. 기둥과 외벽이 있다면 독립된 건물이다. X. 기둥과 외벽과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이 건축법과 좀 달라요. 건축법은 기둥과 지붕 두 가지만 요구하는데 우리 민법은 세 가지예요. 그죠? 기둥과 외벽과 지붕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를 건설하는 건설업자인데 1층을 지었어요. 1층을. 1층을 짓다가 이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망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건설업자가 갑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2층부터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또 을이 뭐예요? 을 건설업자가 또 뭐예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이제는 누가 골치 아픈 거예요? 요 쇼핑센터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환장하겠죠? 그래서 지금 건물이 외형만 완성됐지 건물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건물에 관한 이제 뭐죠? 인테리어 공사, 내부 공사 해가지고 건물을 뭐죠?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분양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완성을 하고 있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요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요 쇼핑센터는 갑의 것인가요? 을의 것인가요? 수분양자 건가요? 뭘 물어보는가? 쉽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갑이 뭘 했어요? 1층을 뭐예요? 완성을 하고 부도가 났고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서 2층까지 10층까지 2층부터 10층까지 이거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났고 수분양자가 나서서 어떻게 건물을 다 뭐예요? 완성을 하는데 그 사이 을이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요 쇼핑센터는 갑의 것입니까? 을의 것입니까? 수분양자 겁니까? 답은 이미 적혀 있어요. 누구 거예요? 갑 거다. 왜냐하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1층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1층에 대해서 뭐예요? 기둥과 외벽과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붕이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갑은 등기 없이 뭘 갖게 된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된 거고요. 쇼핑센터잖아요. 그러면 2층부터 10층까지는 1층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합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부합되는 거. 따라서 건물을 완성한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했더라도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겁니다. 왜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상관 등기 없이 이미 갑이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을의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누구 거예요? 갑 거다. 이렇게 되고 이것도 심신치 않게 문제로 구성해서 잘 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왠지 우리는 뭐예요? 막막하고 갑자기 뭐예요? 등기하면 됐지는 걸 말이에요. 그죠? 자, 등기가 아닙니다. 그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누가요? 건축주가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부합된 거고, 제가 왜 쇼핑센터라 그랬냐면 구조상 유용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쇼핑센터를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있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임목법에 의한 임목. 그죠? 자,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지만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만약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3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천일가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 남의 사가도 뭐요? 부동산이고 일단은 뭐로 취급해요? 토지 일부로 취급하는데 만약에 명인 방법을 갖춘다면 독립된 뭐요?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다음 5번 명인 방법도 없는 농작물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와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농작물은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아요. 따라서 농작물은 누구 거냐면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동네 할머니인 을이 나타나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배추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배추씨를 뿌려서 뭐가 나왔죠? 배추가 이제 어떻게 디글디글 기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배추밭의 배추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을 거란 얘기죠. 왜요? 토지에 뭐 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뭐죠? 경작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어느 날 와봤더니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이 내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배추씨를 심은 거예요. 그죠? 열받아서 뭐죠?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깜방 갑니다. 손괴죄로 형사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갑이 그래서 갈아엎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 녹색 펜스를 쳤어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또 뭐예요? 업무 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 을 할머니의 업무를 뭐예요? 방해한 거예요. 을은 지금 자신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갑의 입장에서는 요 갈아엎지도 못하고요. 요 할머니 못 들어오게 뭐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할머니가 배추를 다 경작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갑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웬만하면 뭐죠? 펜스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농작물이 항상 문제를 발생시켜요. 또 만약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실 때는요. 꼭 농작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요 할머니 만나가지고 농작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이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요 할머니가 땡깡 부리면 이거 배추 다 캐갈 때까지 먼저 기다려야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뭣도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도. 따라서 이 할머니는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 농작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형디는 두 가지 나눠놨지만 결국 뭐예요? 명인 방법도 없는 농작물이라도 땅 주인 거가 아니라 누구 거가 돼요?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포락이란 말이 나오죠. 포락이라는 말은 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닷물이나 강물이 쓸려 내려간 게 우리가 포락이라고 하고, 만약에 토지가 포락됐다는 말은 토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근데 우측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게 또 시험에 나와요. 판례가 판례인데 낙동강 하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낙동강 강물과 바닷물에 자꾸 이 땅이 쓸려가지고 땅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가 뭐가 됐어요? 포락이 된 거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뭐하게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980년에 국가가 낙동강 하구둑을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땅이 다시 이렇게 꾸물꾸물 기어나왔어요. 없어졌던 게. 다시 말하면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됐다. 토지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다시 또 토지가 기어나왔을 때 이것이 누구 거냐. 요 문제인데 이때는 우리 판례는 국가 소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없어지는 순간 갑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 만들어진 그 땅은 그때 그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로 기어나온 땅은 무죄 부동산으로서 누구 거가 돼요?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지 과거 소유자인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뭐죠? 150. 다음 주가 또 설날이죠? 맞죠? 그죠? 설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2월 때 보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강을 지금 계획은 24일 날 할까 봐요. 24일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토요일 날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야간반 중에서 토요일 날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일요일 날 할까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일요일 날 하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싫어라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좀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24일 겁니다. 24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주택관리사는 뭐죠? 일요일 날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가 없어요? 수업이 없고 2월 24일 날 일요일 날 뭐죠? 보강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죠? 5시. 오후 5시. 그러니까 합반하는 거니까 좀 길게 해서 좀 여유 있게 하죠.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